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와, 진짜 신기해요. 아, 뭐야? 지금은 우리 산 왔는데 우리 오늘 등산해요? 등산이 아니라 그래서 6월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Is Temple Stay. 근데 사실 저도 Temple Stay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너무 설레. Temple Stay 해본 적 있어요? 뭐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해봤는데 일단 다시 난이랑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저도 템플스테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가서 뭘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건지, 그냥 누워 자면 되는 건지. 어쨌든 오늘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필요해요. 우리 힐링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템플스테이 해주셔서. 가시죠. 갑시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되게 깔끔합니다.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나요? 네, 여기서 템플스테이 합니다. 템플스테이 이미 뭐예요? 템플스테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 자신을 한번 관찰해보고 성찰하면서 또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은 뭐뭐 있나요? 체험형과 휴식형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걸 하시고 싶습니까?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체험! 잠시만, 체험? 주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체험. 저희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왔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편안하네요. 진짜 편해요. 또 잘 울려요.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은 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안으로 들어오면요, 일단은 넓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보다 깨끗한 방, 깔끔하게 침구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대박이야.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너무 시원해요. 이런 그림을 보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와. 보통 이제 뷰를 보면은 와 화려하다 이러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될까요? 멋있다. 이야, 오늘 체험 안 하고 이렇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문 체험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 SNS 사진 찍고 싶으면 여기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예쁘다. 맞아. How do you feel like a little bit 날씬하게? 날씬하게? 아, 절복 입으셨는데 날씬이. 아이, 하여튼 저언니 하여튼 재밌으셔. 이게요,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양쪽에 저게 약간 나오잖아요. 최대한 바깥에 앉아있는. 오우, 무슨 뭐 무릉덩어리 그냥 앉아있는 그냥 도사같네 그냥. 여러분, 이 창문이요 진짜 포토 스팟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찍어줘야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연의 힘을 조금 빌려봤습니다. 야, 진짜 이 그림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저쪽에 저 풍경도 한몫합니다, 진짜. 야, 진짜 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와서 힐링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원정사 뒤편 산책길을 걷다 보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와, 여기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양쪽으로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많이 봤죠? This is like 진짜 제 얼굴 크기 두께만한 대나무가 지금 right. 몇 개씩 있는 거예요? Let me see. One nani? One, 뭐야? Two. 방금 뭐였어요? Two nannies. 그냥 한 손으로 못해요. 두 손으로도 못해요. 우리 손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인 여자 두 명이 이 네 손을 다 합해야 이 대나무 하나를 감쌀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템플스테이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네를 또 여기 또 만들어놨어요. 템플스 잘 탄다. 탈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네 많이 탔어요? 네네네. 와, 순수했네. 템플스테이 와서 그네를 타다니. 우리가 휴식할 때 휴대폰을 많이 만지잖아요. 여기는 휴대폰이 생각이 안 나요. 어때요? 아, 뭐
이런 거. 아 대박. 저에서는 정상적인 행동. 손 말하면 안 돼. 아 마음속으로.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walk there. 목마르면 지나가다 물 마시고 소원 빌고 싶으면 돌 하나 올려 기도하게 되는 이곳. 여기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템플스테이입니다. 어릴 때 동자승. What is 동자승? 동자승? 어린 스님들. 어린 스님? 어, 약간 조그마한. 자, 이번엔 내원정사의 본전인 대적광전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곳인데요. 나를 낮춘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절을 올려봅니다. 태근님, 네.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들어봤는데 여기 오면 108배 할 수 있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그냥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네. 저희 108배 하고 싶다는데 그럼 바로 108배 하면 되는 거예요? 108배 하기 전에 108배라는 뜻이 오체 토질에서 머리, 그 다음에 우리 양쪽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다섯 군데가 다 땅에 닿으면서 언제나 하심한다는 마음, 부처님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108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소원등을 하나 딱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딱 먼저 바치고 그럼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108배를 하고 아, 핑핑 마음에 들어요. 네. 대박! 다시 여기서 마음의 소원을 가득 담아 소원등을 만들어보는데요. 오, 정말 쉽더라고요. 예쁘다. 벌써 완성! 보자고 치열이래. 지난주부터 밀면도 치열싸고. 네. 오케이. 이번에는 나만의 합장주 만들기 도전! 한알 한알 구슬 꿰다 보면요. 아, 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재밌다. 재밌죠? 네. 아니, 지금 제가 휴대폰을 안 본 지 거의 4시간 넘었거든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단주라는 건데 네. 단주는 나의 발목에 우리가 팔찌처럼 차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신불인 거라 나를 지켜주시는. 네. 진짜 재물을 뜻하는 또 황금을 또 했네. 피상 것으로. 아 블링블링. 우와. 아, 근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되게 조그만데요? For your finger? 나니. 반지? 이거 뭐야? Your wrist is so small. 나니,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벽지 하나만 타자해. 아, 근데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 진짜 저희 다 만들었네요. 용주도 만들어, 소원도 올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108배를 하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불효를 했던 거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 됩니다. 108배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번뇌도 내려놓고 내 몸을 낮춤으로써 겸손도 배우고 새로운 마음을 차곡히 쌓아가 봅니다. 근데요, 제 옆에 보통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거의 뭐 PT를 하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3초에 한 번씩 절하세요. 하다 보면은 몇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몇 개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그건 전혀 중요치 않다. 그냥 내가 살아 숨 쉬면서 여기서 절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는 갑자기 에어컨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게 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었는지 생각하면 절하노라. 마음속으로 아니요.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었는지 생각하면서 절하노라. 그 하나하나의 답변이 다 아닌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아, 나 진짜 더 열심히 착하고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태관 씨, 네. 108배 어땠어요? 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 수완이 살 빼고 싶었는데 벌써 성공했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108배를 완료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공양 시간. 오늘 저녁 메뉴는 연잎밥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식단입니다. 네. 이거 다 야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음식 너무 건강할 것 같아요. 진짜요?
예쁘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나와요. Bamboo, right? Bamboo, 소나무? 대나무, 대나무. 제일 신나는 시간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어? 네덕행으로는 바퀴가 부끄럽네. 아... 마음의 공간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오, 예쁜 말이에요. 영어로도 있어요. Where has this food come? I am ashamed to be eating it. I will take it as medicine to get rid of greed in my mind and to keep my physical being in order to achieve enlightenmen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기농. 네. 대나무 어떻게 먹어요? Just 그냥, it's 네, okay? 해요. 네. 식감이 너무 좋죠. 맛있어요. 싱싱한 느낌 있어요.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뭐 행사를 할 때도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밥이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그냥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고 먹는 밥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많은 체험 해본다, 그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예, 불교는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 힐링 같아요. 우리 오늘 재밌는 것도 많이 했고 체험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스님과 단둘이 이렇게 단셋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혜를 일깨우는 타종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템플스테이 체험을 마무리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소원 뭐 적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예쁘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빌었거든요. 근데 건강이 첫 번째고, 만약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면 잘 되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못되게 해주셔도 된다. 제가 중요한 거 건강하면 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행복한 거 되면 좋아요. 여러분, 남은 올해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다음에 한번 템플스테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러와! 부산이야! ST 슈퍼푸드 블루베리. 알알이 톡톡 터지는 상큼한 여름 맛이죠. 안토시아닌 풍부한 블루베리, 신맛 없는 단맛 블루베리를 생과로 즐기고 싶다면 바로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이곳은 베리의 고장 경북 상주입니다. 양과 토끼가 반겨주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아라리 푸른빛 고운 자태 자랑하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이랑 밤이랑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당도들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테이스팅을 하는 그런 이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블루베리는 종류가 한 10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이제 30 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고 새콤달콤한 맛, 단맛, 신맛, 그리고는 향이 강한 그런 다양한 특징을 가진 블루베리들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풍부한 블루베리들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면역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블루베리는 7월부터 9월이 제철.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6월부터 8월까지 맛있는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블루베리 수확부터 하고 봐야겠죠? 톡! 잘 익은 걸로 골라 부지런히 따봅니다. 저희 애가 블루베리 너무 좋아하는데 해보면 한번 어떨까 싶어서 찾다 보니까 저희 지역 인근에 상주에 가까운 데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친구가 상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끼리 재밌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도 손맛 제대로 접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부 모드로 집중! 그런데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 블루베리 딴 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서 바로 먹어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잘 익은 거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톡톡톡톡 떨어져서 재밌고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라리 예쁜 블루베리 입에 들어가는 것만 수확하는 거 반입니다. 꼬마 농부도 일조하는데요. 삼촌 줄 거야. 형이? 안 줄 거야. 이거. 어 먹어봐. 지금 먹어봤어? 케이크 만들러 이동해. 맛이 어때? 어디가? 맛있는데 부끄럽단 말이에요. 수확이 끝난 오후 농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에선 블루베리 모종 심기가 열렸습니다. 중요 포인트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오늘은 이사를 시켜줄 건데요. 나무 가운데 있는 줄기에다가 찌끼찌끼 가위를 넣어서 보자기를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주먹주먹주먹 하면은 이렇게 슉! 오! 바로 뽑히네요. 다들 배운 대로 가위바위보 시작해봅니다. 이렇게 심어서 집에서도 블루베리 농장 만드는 것 아니겠죠? 뿌리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면은 활착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열매도 열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베란다에 두고 키우는 과일 나무 중에서 블루베리가 거의 인기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배운 대로 화분을 채워가는데요. 제가 근데 식물을 잘 못 키워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희 할머니 가져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짠! 드디어 블루베리 화분 완성입니다. 두리번 두리번 뭘 하나 싶었더니 어린이 친구들 갑자기 풀을 왜 뜯는 거죠? 친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동물 친구들한테 먹이 주러 가요. 어호라 고양이 집사가 있었네요. 나만 따라오라꿈. 말과 양 다양한 동물이 농장에 함께 살고 있었군요. 오늘은 꼬마 손님들 덕분에 입이 바쁘다 바빠. 천천히 주렴. 생각보다 애들이 먹이를 잘 받아 먹고 귀여워가지고 재밌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여기 있는 동물들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볼 수 있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동물 먹이 다 주고 나니 슬슬 배꼽 시계가 반응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블루베리로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볼 시간. 어째 입으로 자꾸 들어간다. 들어가. 채취한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블루베리들을 동그랗게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중간 정도 높이까지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생크림을 채워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빵 위에 오늘 수확한 블루베리를 잘라서 하나씩 자리 잡아주고요. 부드러운 생크림도 살포시 얹어줍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데코레이션까지 해주면 블루베리 수제 케이크 완성! 평소에 많이 못 해보는데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비주얼 무엇?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블루베리를 가지고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유랑 얼마 전에 태어난 또 새끼 양이 있어가지고 사냥유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조금 활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영차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동글동글 잘 발렸네요. 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와 사냥유로 만들어 먹는 즉석 아이스크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숟가락 질하느라 바쁘다 바빠. 여기는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그리고 블루베리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체험이 굉장히 알찬 것 같아요. 동물도 만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직접 딴 블루베리로 케이크 만드니까 좀 가족들이나 오고 데이트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면역력 향상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효능 가운데서도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에 베리 꿀입니다.
가볍게 채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흐르는 물에다 토갈을 시켜주면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색깔로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과일 이제 블루베리 자체에서 나오는 과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었던 이제 당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냉동 보관하면 안토시아닌이 보기 좋은 블루베리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사실 두말하면 찬소리죠. 건강한 제철과일 블루베리 그냥 먹어도 디저트로 만들어 먹어도 베리베리 굿. 상큼함이 필요한 여름 디저트 과일로 블루베리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올여름 놓치지 말고 상큼하게 블루베리 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곳, 물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한 방에 물러가는 계곡입니다. 시원한 물과 바람이 있는 곳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실 텐데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눈치 게임은 이제 그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적한 명소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마을은 예로부터 용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요. 오늘 찾은 첫 번째 명소도 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다양한 얼굴의 장승과 오랜 시간 마을에서 함께한 듬직한 당산목이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네, 용오른 마을은 여기 그 용이 승천하다가 예, 마을 주민들에게 들켜서 그 용이 승천을 하지 못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이 못 올라가고 있는 용오른 마을이고요. 이 마을은 좀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또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고추 재배를 한 거의 70% 이상 하고 있어서 고추로는 아마 전남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마을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3분의 2가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태양초산지. 마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인기 만점 체험은 고추장 만들기입니다. 직접 재배한 고추로 만들기 때문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인기 1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밖에도 율무 팔찌 만들기, 에그 캔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오른 마을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마을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계곡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 용오른 마을 계곡의 특징은 일단은 마을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편하고 와서 노는 곳이 용당, 용물소 두 군데에서 지금 많이 놀고 있고 나무가 많이 그늘져 있어서 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냥 돗자리 하나면은 놀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그게 큰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깊은 산속까지 올라가지 않고 마을 초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용오름 계곡. 계곡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SNS 통해서 오게 됐는데 여기 막 물도 깔끔하고 나무도 많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순천의 또 다른 명소, 송광면에 있는 왕대마을입니다. 모후산자락 산세 깊은 곳에 가면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자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깊은 산속 그리고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한 정자는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름철에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고 순천 사람들만 모르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계곡이죠. 명승 25호인 초영정도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은 공민왕이 비난 왔다는 왕대 사적도 있습니다. 계곡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위해 마을 이장님이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와,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계곡이네요.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시원하고 물 좋은 계곡은 바로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찾아서 오는 사람은 없죠. 계곡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초연정 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 살다가 밖에 나가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여름에도 100년 이상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 바닥에도 바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암반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계곡이네요. 돌탑도 쌓고 수박 한 입 크게 넣어봅니다. 잘 먹네. 궁금해. 우리 딸이 추천해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가물어요. 근데 비가 많이 너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손주들하고 우리 딸하고 사위랑 가족들이 와서 한번 놀다 가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명소, 해룡면 상내리에 위치한 와온 해변입니다. 해변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이곳은 친구들과 잠시 콧바람을 쐬러 가기도 하고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오픈되어 있고 또 막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소문 많이 난 데는 좀 바글바글한데, 여긴 그러진 않으니까 오히려 저같이 아는 사람들만 소소하게 와서 산책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오붓하게 간식 좀 먹고 가기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네가 전라도 순천을 처음 와봤는데 오늘 감회가좀 멋진가? 순천의 가장 잘한 수는 이제 순천만. 거기를 꼭 한번 가보는 것도 좋고, 지금 와온해변에 와 있는데 와온해변 여기도 지금 여기 생각보다 잘 됐고, 지금 또 저는 강아지 키우는데 여기 강아지 많이 데리고 오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순천 도심에서 가까운 와온공원. 취사와 야영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단히 그늘막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펴서 놀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고 이제 언덕을 딱 넘어왔는데 넓게 펼쳐진 이제 바닷가 풍경하고 지금 여기 저 뒤에 보이는 정자도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 명소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데요. 바다를 따라 데크길도 조성돼 있습니다. 바다 가까이에서 와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제가 순천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와온을 자주 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날이 좋아지고 어디 가볼까 하다가 와온 해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망대도 사실 있는 건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오게 되었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유명한 피서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집 가까운 곳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고 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은 자연이 선물한 숨겨진 명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나가자, 먹자, 즐기자. 야외 맛집의 꽃은 피크닉 아니겠어? 해마다 두 번이나 꽃축제를 열 정도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황룡강.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환상적인 연꽃 정원과 수국 맛집도 있다는 사실. 어머, 탐스러운 수국 좀 봐. 돗자리 가져올걸 아쉬워하는 순간 나타난 신기루 같은 카페. 저희 장성은 황룡강변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카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 열게 됐어요. 때는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축제 때가 아니어도 이제 평일은 한가하지만 주말에는 가족분들하고 많이 오셔서 좀 더 바쁜 것 같아요. 대박! 뽀글이 라면이잖아! 네, 뽀글이 정말 좋아하세요. 뽀글이는 점심시간대나 이제 저녁시간대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드세요. 이번엔 뭐지? 역시 여름엔 빙수지. 지인분 추천으로 넣게 됐고요. 추천하셔서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팔면 여름에 많이 나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넣게 되었어요. 아삭아삭한 채소에 쫑쫑 썬 신김치까지. 계란 탁! 라면도 거의 다 됐어요. 불기 전에 얼른 라면부터 먹어야지. 한강라면 부럽지 않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비 정도는 문을 열고 있고요.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키셔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와주실 때 더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요. 다음 피크닉 장소는 전남대학교, 전트럴파크라고 불릴 정도로 피크닉 명소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푸릇푸릇한 자연과 캠퍼스의 낭만. 오, 여기가 좋겠다. 자리도 정했으니 포장하러 가볼까? 하면 떠오르는 메뉴들, 하지만 너무 뻔하잖아. 저희는 또띠아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매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에그마요에 치킨 텐더 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컨 소시지에 할라피뇨 추가하시면은 입안에서 남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사장님 추천 메뉴는 항상 옳지. 보통 평균적으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고요. 뭐 튀기거나 조리가 필요한 것들은 5분에서 6분 정도 걸립니다.
아참, 저는 여기에 주세요. 나초를 정말 많이 사주세요. 저희가 매장에서 살살을 수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네. 과카몰리와 나초라니 완전 반칙이잖아. 매장에서 직접 만드니 더 맛있을 수밖에.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 한 입에 버거울 만큼 속이 꽉 찬 샌드위치 롤. 메뉴 선택 잘했는데? 요즘 고객님들이 뭐 빠르고 이제 신선한 것들 많이 찾으시니까 저희 매장은 뭐 두 부분을 같이 겸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드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한 끼 건강하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천시 후평동 수많은 카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밝고 편안한 분위기가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붕어빵입니다.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을 사시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색 메뉴들이 많은데요. 초코, 슈크림은 물론이고요. 피자, 불고기까지 들어간 붕어빵이라네요. 불고기 붕어빵 가장자리도 맛이 있어요. 불고기를 잘게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양념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고 저희 붕어빵 반죽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제일 비싸긴 한데 잘 나가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들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저기 붕어빵과 관련된 소품들도 단골 손님들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붕어빵.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붕어빵으로 카페는 온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노점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니까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팔면 그러면 노점은 그냥 만남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에서는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이윤정 사장님. 3년 동안 미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얘기 안 나눠보면 모르는데요. 이게 몇 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얘기 나눠보고 인사라도 해보면 되게 뭐랄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 정도 힘든 거 가지고 상담실에 가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랑 딱 그런 것들이 딱 접목이 딱 만나는 곳?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마음 한번 생각하면서 칠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둥근 원 안에 그려보는 나의 마음, 어떤 색을 고르는지, 어떻게 칠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보이는데요.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괜히 긴장되지만 카페에서 친구와 얘기하듯 말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편안함, 행복함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미술 취미 치료라는 것도 약간 흥미롭기도 하고 상담사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 원으로 생겨서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건 타로 카드 아닌가요? 카페에서 타로도 타로를 보는 게 아니라 타로 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데요. 이분들은 미술, 음악 같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심리치료사 분들. 타로를 통해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자, 얘를 그러면 네네. 근본적으로 뿌리로 하고요. 얘 줄기로 하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하나의 나무로의 형태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좋은 느낌이기는 해요. 좋네요, 결과는. 그렇죠. 네가 되게 어쨌든 이게 뭐 저는... 치유 카드는 아니지만 회복은 될 거다. 예술 심리 치료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교실 대신 카페에서 수업을 합니다. 일반 카페처럼 음료수를 마시면 공간 대여료 없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해볼까?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오실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우선 카페고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되게 깊은 얘기인데 또 편하게 잘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카페 한편에 마련된 소품 판매대,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 수세미, 열쇠고리가 전시돼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재주 좋은 선생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뜨개질을 알려줍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잔 마시며 배우는 코바늘 뜨기. 정해진 시간에 카페로 오시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두 줄 통과. 다시 또 여기 들어가요.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한 줄이 두 줄을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냥 여름에 그냥 뭐 핸드폰이랑 뭐 지갑만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가방이요. 크지 않고 딱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들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가방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조금 그 공간 대여료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뭔가를 모임 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일단 사장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친하게 다가갈 수 있고 굉장히 그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붕어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 메뉴판 옆에 귀엽게 그려진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다가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데요. 설마 이것도 손님들의 솜씨는 아니겠죠?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메일 오지? 네. 메일 와요. 완전 단골 손님이네. 네, 메일 오는 동네 주민이고 이 카페를 사랑하는 단골 손님이에요. 학교와 집으로 가며 수시로 들린다는 민채양. 자신이 직접 만든 캐릭터라는데요. 붕어빵을 좋아하는 고양이라고 하네요.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거침없이 한 번에 잘도 그리네요. 멋진 작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저는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서요.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붕어빵 들어간 거지? 네. 그치? 야, 고양이랑 붕어빵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협력하고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여기 수평동에도 춘천에도 이렇게 함께한 어떤 그런 공간, 사람들이 쉬고 가고 치유받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 따뜻한 붕어빵 하나로 나누는 작은 위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 공감해주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곳. 사계절 내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붕어빵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이곳은 사장님의 부드럽고 푸근한 마음이 담긴 우리 동네 사랑방입니다.